비트코인 지갑 생소하지?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개념을 딱 4분이면 알수 있게 정리해 줄게. 비트코인은 실제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에만 기록되어 있어. 비트코인 지갑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있어. 주소와 프라이빗키. 주소는 다른 사람이 내게 비트코인을 보낼 때 쓰는 계좌번호 같은 거야. 누구에게나 공개해도 돼. 프라이빗키는 내가 비트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비밀번호야. 무작위로 생성된 긴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 엄청 길고 복잡해. 이걸 알면 내 비트코인을 전부 가져갈 수 있어. 예를 들면 주소는 계좌번호고 프라이빗키는 비밀번호야. 계좌번호는 보여줘도 되지만 비밀번호는 숨겨야 되겠지? 비트코인 지갑은 크게 두 종류야. 핫 월렛과 콜드 월렛. 핫 월렛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뜨거운 상태처럼 바로바로 사용하다고 이름이 붙여졌어. 스마트폰 어플, 웹 지갑이 여기에 속해. 편하지만 해킹 위험이 있어.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차가운 상태라 이렇게 표현됐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으로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 지갑. 종이 지갑이 여기에 속해. 해킹엔 강하지만 잃어버리면 복구가 어렵고 사용이 불편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핫 월렛은 소액용, 콜드 월렛은 장기 보관용으로 함께 써. 니모닉은 프라이빗키가 너무 길어서 사람이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영어 단어 조합이야. 용도는 프라이빗키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한 복구용 힌트야. 지갑을 만들면 보통 12개에서 24개의 단어가 무작위로 나와. 이걸 니모닉이라고 해. 예를 들면 애플, 코인, 드래곤, 램프 같은 이 단어들이 있으면 지갑을 잃어버려도 다시 복구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비트코인도 영영 못 찾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해킹 위험이 있으니 스크린샷을 찍지 말고 종이나 철판에 기록해서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 니모닉은 처음 설정할 때만 한번 입력하면 되고 이후엔 지갑이 알아서 기억해. 사용할 땐 보통 핀번호나 지문 정도만 입력하면 되는 거야. 평소엔 쓰진 않지만 지갑을 분실하거나 교체할 때 니모닉만 알고 있으면 복구할 수 있어. 정말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를 지갑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가 너의 비트코인을 대신 들고 있는 거야. 진짜 열쇠는 거래소가 들고 있어. 너는 그냥 로그인해서 숫자만 확인하는 거지. 이걸 커스터디형 지갑이라고 해. 반대로 프라이빗키를 내가 직접 들고 있는 지갑을 개인 지갑이라고 해.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야. 프라이빗키나 니모닉을 내가 직접 갖고 있어야 내 거다.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해킹당했다라는 말 들어봤지? 사실 해킹당한 건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나 지갑을 제대로 안 지킨 사용자야.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해. 문제는 사람이 지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야. 그래서 진짜 주인이 되려면 프라이빗키, 니모닉, 지갑 보안, 이세 가지는 꼭 신경 써야 돼. 비트코인 지갑은 비트코인을 담는 게 아니라 열쇠를 보관해. 주소는 공개해도 되는 계좌번호. 프라이빗키는 절대 유출하면 안 되는 계좌 비밀번호. 니모닉은 복구용 힌트 문자야. 핫 월렛은 편하지만 위험하고, 콜드 월렛은 안전하지만 불편해. 거래소는 대신 맡아주는 곳일 뿐, 니모닉과 프라이빗키를 가져야 진정한 내 거야. 이제 모르고 투자한 사람 없겠지?